안녕하세요. 단발머리의 미술쌤 소유미입니다. 오늘은 미술 영역 중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서양 미술사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목표입니다. 서양 미술사에 대한 시대적 특징을 이해하고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입니다. 서양 미술사 연표입니다. 크게 여섯 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고대 미술, 중세 미술, 르네상스 미술, 바로크 로코코 미술, 근대 미술, 현대 미술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중 고대 미술사 중에서도 선사시대 미술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사시대 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 발견입니다. 원시인들이 우연한 계기로 불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번개입니다. 번개가 치자 산에서 불이 났는데 처음에는 무서워 못 갔다가 가서 보니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짐승을 잡았는데 그 불에 구워 먹으니 맛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원시인들은 집이 없던 시절입니다. 동굴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동굴은 어둡고 추운데 거기에 불을 가져다 놓으니 따뜻한 거죠. 그렇게 불 하나로 원시인들의 세상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글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생활에서 만들어졌던 흔적으로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추측만 할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흔적을 남겼을까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고대 미술입니다. 첫 번째 선사시대 미술입니다.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 라스코 언덕에서 한 아이가 공을 빠뜨려 발견하게 된 동굴인데요. 무엇이 보이나요? 그렇죠. 소, 말, 사슴, 짐승들이 보입니다. 왜 선사시대 사람들은 동물을 그렸을까요? 맞아요. 잡아먹고 싶어서, 내가 갖고 싶어서 그린 겁니다. 짐승을 숭배하고 또 잡고 싶은 의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렸던 그림 아닐까 추측합니다. 두 번째 선사시대 미술입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스톤헨지라는 작품인데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어벤져스 영화에서도 스톤헨지가 나왔었죠. 그 로키에게 조종당했었던 셀빈 박사가 여기서 스트립쇼 하다가 경찰에게 잡히잖아요. 이 거대한 돌기둥을 원 모양으로 세워놓았어요. 왜 세워놓았을까요? 이 돌은 수백 킬로미터에서 발견되는 돌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 어떻게 왜 여기까지 가져다 놓았는지 학자마다 의견은 다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농사가 잘 되기 위해, 혹은 전쟁 승리를 위해, 혹은 신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져다 놓지 않았나 추측할 뿐입니다. 세 번째 선사시대 미술입니다. 인류 최초의 미술품으로 조각상입니다. 돌을 깎아 만들었고 높이 11cm로 우리 손바닥 크기인데요. 성별은 뭘까요? 맞아요. 여자입니다. 풍만한을 느끼는 여자. 구석기 사람은 당시 오래 살지 못했어요. 굶어 죽거나 병을 앓다 죽었죠. 그래서 아이 낳고 인류를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래서 풍만한 여자의 형체를 강조하여 다산을 기원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동굴에서 본 그림이나 스톤헨지, 이러한 조각상 등을 볼때 고대의 미술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술로서 미술을 여겼다는 거죠. 서양 미술사 연표입니다. 이제 고대 미술 중에 그리스 로마 미술로 가보시죠. 자, 그리스 로마 시대 미술이 피어날 때쯤 4대 문명이 생기게 되는 시기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화양화 문명이 생깁니다. 이 시기로 가면 여러 왕조가 생겨나고 왕궁과 신전을 건설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문자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보다 강한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문명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는 인간에 대한 탐구심이 뛰어났으며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과 삶을 다룬 여러 문학작품과 미술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철학자들은 지금까지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선생님도 실제로 임용고시 준비할 때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철학에 대해 배워봤는데 지금이랑 인간을 보는 눈이 아주 비슷해요. 그리스 로마 시대는 회화와 조각, 건축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그중 조각들을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고 정교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식은 아르카익 양식인데요. 딱딱한 자세와 미소가 특징입니다. 두 번째 양식은 고정 양식으로 자연스러움이 특징이고, 세 번째는 헬레니즘 양식으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단한 것은 이 한 나라에서 우리 인류 역사상 나타낼 수 있는 모방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그리스는 인간 중심이지만 신 중심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을 인간화하여 표현하였고 신전도 많이 짓는데요. 건축도 하나의 커다란 조각이라고 생각했대요. 첫 번째는 파르테논 신전으로 아테나 여신에게 바친 건축이고요. 두 번째 건축은 아테네 신전, 그리고 세 번째 건축은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 등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를 짝사랑한 로마로 가보실까요? 로마는 그리스를 무력으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화들을 수집하기 시작하는데요. 로마인들도 그 당시에 보기에 이 그리스들의 작품들이 너무 멋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술을 수집하다 못해 복제하고 복제하는 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표현하기에 이릅니다. 첫 번째는 조각상인데요. 그리스 신을 묘사하는 것을 보고 배워 조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신을 묘사하기에 그쳤는데 로마는 실제 인물을 그대로 조각하죠. 프라마 포르타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로마 제1대 황제고요. 고래를 탄 옆에 큐피트 조각상도 너무 귀엽죠. 두 번째 건축입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콜로세움입니다. 5만 명의 시민을 수용할 수도 있고 그 당시 시민들이 데모를 하니까 시선을 돌리기 위해 만들었다죠. 결투를 위해 지어진 원형 경기장으로 1층은 도리아식, 2층은 이오니아식, 3층, 4층은 코린트 양식입니다. 이 양식들은 다 그리스 신전 건축 양식을 본따 그린 것이죠. 즉 그리스 로마 시대는 비례와 비율을 맞춰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표현하였으며 건축에서도 그 비율과 비례를 적용시켜 건설합니다. 본 바탕은 인간 중심 사회를 바탕으로 하되 이상적인 표현과 황금 비율로 조각과 건축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현대 예술가들이 로마 그리스로 가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하고 있죠. 서양 미술사 연표입니다.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 시대는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의 중간 시대인데요. 5에서 15세기 약 1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기독교 중심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로마 제국이 분열하자 삶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신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국교를 선포하며 종교가 문화 속으로, 미술 속으로 파고들게 되었죠. 첫 번째는 교회인데요. 로마 황제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탄압했거든요. 어디 황제를 믿어야지 기독교 신을 믿냐 하면서. 그래서 처음 교회들은 죽은 사람을 매장하던 카타콤이라는 묘 가까이에 지하 동굴을 만들어 예배를 합니다. 그때 생긴 교회들은 이렇게 좀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국교 선포로 지상에서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생겨났던 양식이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특징은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입니다. 또한 석재로 튼튼하게 지었고 창문도 작아 주각감이 느껴집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로마네스크 양식 기법으로 지어진 서울에 있는 성공의 성당도 있습니다. 마지막 절정의 양식인 고딕 양식으로 이 양식의 특징은 하늘을 닿을 것 같은 뾰족한 지붕에 화려한 조각 장식들 그리고 커다란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화려한 교회를 더 화려하게 만들었죠. 높은 첨탑으로 조금이나마 신과 가깝게 하기 위해 지었다고 하는데요. 중세시대 회화입니다. 중세시대 회화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 보조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미술의 의미는요. 미술사의 암흑기로 인간보다 신을 중시하며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표현보다 교리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며 평면적이고 비현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건축에 있어서는 황금기를 이룩하게 되죠. 자, 이제 중반을 달리고 있네요. 드디어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입니다. 르네상스는 부활이라는 뜻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미술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이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십자군 전쟁을 200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면서 신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때마침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코로나19처럼요. 이렇다 보니 신보다는 사람이 귀해지겠죠? 신이 뭐가 중요해? 일단 내가 중요하고 인간이 중요하지. 이렇게 중세가 머물고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가 생기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는 무엇이 부활했는지 볼까요? 누드 조각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 그림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원근법과 인간해부학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북유럽 르네상스에는 처음으로 유화물감이 발명되며 계속 덧칠하여 그림을 그리고 또 섬세하고 중후하게 미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과학을 예술에 접목시킨 천재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완벽한 인체 비율과 이상적인 그림을 완성시켰으며 철저한 관찰과 탐구 속에 작품을 제작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최후의 만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날 열두 제자와 만찬을 가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원근법을 사용했고요.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그리고 대기원근법, 가까이 있는 것들은 뚜렷하고 진하게, 멀리 있는 것들은 흐릿하게 사용했고, 또한 인간해부학 등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 작품은 모나리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역작인데요. 외곽선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수프마토 기법을 사용했으며 또 대기원근법도 보이고 투시도법도 보입니다. 또한 인간해부학도 여러분이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작품으로 유명한 이유는 누구인지 몰라서 혹은 눈썹이 없어서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탐구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라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작품으로 세례요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걸작으로 세례요한을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젊은이로 표현했죠. 미켈란젤로의 피렌체 정신과 인체의 아름다움을 이상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르네상스 대표 화가는 미켈란젤로인데요. 인체의 해부학을 통해 모든 자세를 인체적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조각이란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인물을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의 첫 번째 작품은 다윗입니다. 미술을 배우신 여러분이라면 한 번쯤은 석고소매에서 봤을 멋진 인물이죠. 미켈란젤로는 다른 조각가들이 버린 대리석으로 피렌체를 대표하는 다윗을 만들었는데 손가락 핏줄 하나하나, 장근육 하나하나를 묘사한 4m의 거대한 조각상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이탈리아의 뜻으로는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으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유일하게 그의 이름을 기록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마리아가 두른 어깨띠에 피렌체인 미켈란젤로라고 쓰여져 있다네요. 세 번째 작품은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입니다. 세계 최대의 벽화로 4년 동안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천장 밑에 작업대를 세워 그렸으며 위로 갈수록 단순화되어가는 천장 높은 곳에서 그려지는 장소의 특수성을 볼 수 있죠. 이 벽화에는 천지 창조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4년 동안 벽화를 그려가면서 허리가 꺾이는 듯한 고통과 관절염, 근육 경련 등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마지막 르네상스의 대표 화가입니다. 천재들을 뛰어넘는 라파엘로 산치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지 몰라도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사람이죠.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완성하고 안정적인 구도로 인물을 기품 있게 표현했다죠.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아테네 학당을 볼 수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학자들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중앙 손 높이 손을 뻗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아래로 방향함으로써 그들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또한 라파엘레도 자기 작품에 표현을 하였으며 미켈란젤로의 인체에 대한 지식과 레오나르도의 효과적인 빗사용과 원근법, 평온한 분위기에 붓질 하나 보이지 않는 기법을 사용하여 르네상스 미술을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을 보시면 신보다 인간 중심 사회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재현으로서의 완성을 꺼냈다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하죠. 자, 이렇게 르네상스의 전성기가 끝나고 미술가들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재현의 기술을 그 이전 사람들이 다 이룩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르네상스에 대한 반작용이거나 과장되고 연장됨으로써의 묘사를 함으로써 이상적인 표현을 넘어 어떠한 하나의 뜻을 이룩하려고 노력한 이러한 미술 사조를 매너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너리즘 시대의 미술을 지나 바로코 로코코 시대의 미술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크 미술인데요. 비뚤어진 진주라는 뜻으로 상업과 식민지에 불을 쌓게 된 왕들의 권위를 표현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전에서는 남성적이며 강인한 느낌, 회화에서도 화려한 색채와 자유분방한 붓질, 생동감이 넘치며 남자는 근육적으로, 여자는 풍만한 몸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로코코 미술인데요. 화려한 귀족 문화로 여성적이며 우아하게 혹은 경쾌하게 표현한 것이 로코코 미술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바로코 로코코 미술의 특징은 왕과 귀족들의 사치 문화를 위한 미술인 셈이죠. 자, 이제 근대 미술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대 미술은 총 7가지의 양식이 있는데요. 근대 미술은 신대륙의 식민지와 상업을 바탕으로 왕정들은 강력한 힘이 생기고 사치스러운 왕국 문화에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직물산업이 크게 발달하여 강화된 부로 신대륙을 식민지화합니다. 아메리카는 영국의 간섭과 세금에 저항하는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프랑스는 자유평등을 요구하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땡땡주의라는 게 생겨나는데요. 작가의 감성과 개성을 표현하여 그러한 특성을 지닌 화가들끼리 땡땡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신고전주의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를 새롭게 발전시킨 문화로 이탈리아 남쪽 폼페이 유적이 발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신고전주의 대표적인 화가 루이 다비드가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으로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마라의 반대파였던 코르테가 탄원서를 건넨다는 핑계로 마라를 살해한 장면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규범적이고 확립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입니다.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나폴레옹이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루이 다비드에게 주문한 작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낭만주의입니다. 신고전주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전주의 딱딱한 구도와 틀에 박힌 색의 실증을 하여 일어난 주의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메두사호의 뗏목으로 제리코가 그렸으며 복잡하고 과감하게 감정을 표현했죠. 한 번도 배를 문 적이 없던 선장이 배를 침몰하고 선정과 선원은 구명정에 승객은 뗏목에 탔는데요. 150여 명의 승객을 태운 뗏목을 밧줄로 자르게 도망가 13일 뒤에 생존자가 15명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두 번째 작품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으로 들라크루아가 그린 작품입니다. 긴장감 있는 구도와 강렬한 색채, 자유분방한 붓질의 낭만주의 특징이 잘 나타난 작품이죠. 1830년대 7월 혁명을 배경으로 삼색기를 높이 든 자유의 여신을 볼 때 낡은 봉건체제를 규탄하는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주의는 낭만주의와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봤는데요. 낭만주의는 억눌린 감정을 드러내며 현실을 도피했다면 사실주의는 도미에의 작품처럼 그대로의 현실을 그립니다. 이전에는 영웅과 신화 속 인물을 그렸다면 사실주의로부터는 어렵게 사는 도시 빈민층, 볼품없고 초라한 인물들의 모습을 숨김없이 표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 중 한 명은 쿠르베인데요. 쿠르베는 실제 본 것만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쿠르베가 했던 유명한 말로는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어 천사를 그리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들만 작품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연주의입니다. 농민을 중심으로 표현한 농민 화가가 등장합니다. 자연을 억지로 꾸미거나 이상화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를 충실하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밀레와 루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상주의입니다. 빛에 대한 관심으로 똑같은 사물들을 시시각각 다른 날에 다른 시간에 그림을 그려 그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함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요. 대표적인 화가로는 마네, 모네, 드가를 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신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의 형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비판하여 일어난 양식으로 형태는 지키되 빛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점묘법인데요. 빨강과 노랑을 점점점 찍어놓고 멀리서 보면 주황으로 보이면서 형태는 보완되면서 색은 유지될 수 있게 점묘법을 만들어낸 거죠. 후기 인상주의입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와는 다르게 공통적인 특징이 없고 가장 주목할 만한 3명의 화가들을 한데 모아 후기 인상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화가들은 20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화가로는 폴 세잔인데요.
폴 세잔은 각 사물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로 그림을 선정하여 작품을 만드는데요. 하나의 작품을 그리더라도 가장 뚜렷한 색과 형태를 위치하여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두 번째 화가는 고갱입니다. 고갱은 현실에 자신만의 상상을 표현하여 그리게 되는데요. 추상화된 인물로 신비감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상상을 평면적이고 자식적으로 표현하게 되죠. 세 번째 화가는 반 고흐입니다. 반 고흐는 20세기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강렬한 색채에 두꺼운 붓질로 자신의 감정을 격렬하게 표현하였죠. 고흐는 그림이란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대 미술부터는 미술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화가들의 주문을 받고 주문자의 마음에 들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개성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현대미술은 이제 그 주의들이 더 짙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미술은 작가의 개성과 감정을 살려 그리는데 그 의미들이 더 깊어지고 다양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주의들은 과학을 접목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주의들은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사람들이 현대미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총 11가지의 현대미술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야수주의입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양식으로 마티스가 가장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색채를 강력하게 추구한 화가로 일시적인 결합에 의해 생겨났던 양식이죠. 두 번째 양식은 표현주의입니다. 20세기 초 독일에서 일어났으며 대표적인 화가로는 뭉크를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작가의 주관인 불안, 공포, 애정을 중시하게 되는데요. 색채를 단순화하고 평면화하여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입체주의인데요. 20세기 초 피카소와 브라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한 폭으로 그리는 그림으로 완벽한 추상은 아니지만 변형을 꾀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미술적 의미를 지닌 작품이죠. 꿈과 우는 여인인 피카소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미래주의입니다. 미래주의는 기계의 문명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기계의 속도, 역동성, 신기술 및 기계주의를 지향하였으며 차갑고 역동적인 미학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보초니와 세베리니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상 표현주의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으로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기법이 유행하게 됩니다. 물감을 붓에 잔뜩 붙여 뿌리는 기법으로 잭슨 폴록은 평생 이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그리게 되죠. 네 번째로는 추상주의입니다. 네덜란드의 몬드리안이 대표적인 화가로 하나의 나무를 점점 단순화시켜 마지막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요. 삼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 거기에 하얀과 검정을 섞어 일정한 비율로 선과 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구성주의의 회화를 이끈 대표적인 화가이기도 하죠. 일곱 번째로는 초현실주의입니다. 초현실주의는 프랑스를 대표적으로 일어났으며 콜라주, 프로차주 중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의식세계에서 벗어나 내면의 무의식과 꿈, 정신세계를 묘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마그리트, 달리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미니멀리즘이 있습니다.
장식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는데요. 대표적인 화가로는 리처드 세라, 도널드 주드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대지미술입니다. 랜드아트, 프로세스 아트라고도 불리며 산악, 해변, 설원 등에서 작품을 제작하는데요. 사진으로 수록하며 일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비디오 아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 백남준 씨를 들을 수 있죠. 비디오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쌍방향 소통이 특징입니다. 마지막 11번째 팝아트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양식으로 대량 소비사회의 대중적인 예술입니다. 대중적인 이미지와 간단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는데요. 대표적인 화가로는 앤디 워홀, 리히텐슈타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 미술사에 대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미술의 역사는 그 시대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 바뀌어 왔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미술의 역사는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미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어느 미술관을 가서 어떤 작품을 접하든 미술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생각해보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단발머리 앤이었습니다.